이게 무슨 줄이야 여기? 언니. 와 맛있겠다. 오 김치 만두. 오, 오. 김치 만두. 뭐야 만두 만두. 근데 이지 김치 만두가 두툼해요. 피가. 피가 두툼해. 그 식감이 있어. 수탕면 먹는 느낌이야. 너무 말랐구만. 그러니까 영양실조. 왠지. 반갑습니다. 시장만 가면 인싸예요. 머리 꽁지를 빼. 꽁지야, 꽁지 금 빼면 또. 아 언니 아야 아야. 이 집하고 거래 못하겠어. 사람들 너무 많이 알아봐. 나 지나 같으니까 이영재 같은지 다른 사람 같은지 좀 봐주세요. 아니야. 너무 구해지다. 누구 닮았어 아버지? 이영재 아닌 것 같죠? 아니 누가 봐도 선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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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미 영미. 누구 닮았어 아버지? 이영재 아닌 것 같죠? 이영재 아닌 것 같죠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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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못 알아봐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 이제 못 알아봐 변장하려고 가방 썼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시대 고모랑 너무 닮았어 시대 고모랑 너무 닮았대 시대 고모 시고모랑 성격도 그렇고 너무 재밌다 그래 언니 시 고모님도 성격이 포악스러워 나처럼 어디서 태어먹은 버릇이야? 아, 가발을 썼는데 가발을 왜 산 거야? 밖으로 가야 되겠다. 언니, 다 알아봐. 가보자, 저쪽에 가. 장모님도 알아보잖아. 누가 연예인 왔나 봐. 야, 연예인 왔나 봐. 누가 연예인? 연예인 왔나 봐. 아, 몰라 볼 거야, 저쪽에. 몰라 볼 거야. 계속 알아보게 되게. 애가 래퍼 같기도 하고. 몰라 볼 선생님. 연예인 아니야. 선생님. 어, 너무 물렸는데. 자, 줄이셨죠? 알아봐요. 그죠? 이영재 맞. 이영자 맞아? No, no, 이영자, no. 아, 바르겠으면 나부터 이렇게 붙였어봐. 밑에 난 꽃다 아리. 이거 봐도 실패한 것 같은데. 아, 저게 줄 서 있는 거예요? 남대문 시장에 가장 유명한. 저도 알아요. 아. 시기네. 야채 우떡이 지금 제일 핫하더라고. 야채 우떡. 네. 근데 느끼할 것 같죠, 보기는? 기름에 튀긴 것 같죠? 네. 전혀. 아니,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언니 40분이야. 그렇게 많이 해요. 다리가 아파 죽겠어. 지나면 없어요. 없어? 조금만 떨어져? 두개 주세요. 야채랑 꿀 있어요. 뭐 드실래요? 두개다 주세요. 어. 예. 아 얼마나 맛있길래? 한번 먹어보세요. 이거 45분이라고요. 45분 기다렸어요? 어머 이게 묘하다. 야채 튀김 냄새가 나네요. 여기 이제 김말이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, 제가. 아 김말이에요? 네. 언제 언니가? 옛날에 김장 사다가 호떡으로 전환하면서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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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한번 잡숴보세요. 언니. 우리나라 그 기름 들어가잖아요, 잡채. 네. 우와. 아, 소리가. 소리가 바삭하죠. 기름 들어가잖아요, 잡채. 네. 안경 쓰고.
알은 언니, 꼬든 언니? 그래도 똑바로 봐야 돼. 와! 호떡에 피가. 진짜. 촉촉하네. 너무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? 바로 잡채 묻힌 것처럼 살아있어요, 이 안에. 아, 진짜. 이게 이 집의 비법이야. 안에가 살아있어. 바로 묻힌 것처럼. 어, 언니, 이게 무슨 비법이에요? 반죽의 비법이죠. 굉장히 물렁뚱이에요. 저희 피만의 농업. 언니만의 비법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? 최고 좋은 재료. 아니, 엄마. 아니, 양파를 쓰라도 이만한 거 쓰냐, 이만한 거, 좋은 거 쓰냐가 틀리지, 뭔 소리요. 이 피, 피. 피? 반죽? 소금, 물. 생이스트. 그럼 꿀. 그러니까 꿀.